그치겠지만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자, 안녕하세요, 문화입니다. 아, 오늘은요, 만두가 싶어서 왔는데요. 이야, 엘간 만두. 야, 여기가 한 40년 된 노포래요. 노포 만두라 그러는데, 상당히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어, 두 개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 맛있겠다. 아, 야, 이거 만두를 하루 종일 비드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힘들어서 매일 못 만들고 2, 3일에 한 번씩 만들고. 2, 3일에, 야. 어, 석유로. 어, 어머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와, 드디어 만두가 도착을 했어요. 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상당히 맛있겠어요. 지금 빨리 먹어봐야겠다. 와. 야, 이제 만두 한번 먹으면 하겠습니다. 야, 와, 만두. 야, 고기만두는 살짝 매콤해요. 고기만두는 진짜 담백하고. 오, 얘를 반을 한번 나눠봐야겠다. 내가 반을 넣으면 되는구나. 오. 자. 야, 이 보시다시피 만두피가 상당히 두꺼워요. 야, 두꺼운데도 촉촉하고 부드럽고. 와, 제가 원래 만두피, 두꺼운 만두피의 만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 야, 진짜 이렇게 두꺼운데, 만두피가 두꺼워요. 두꺼운데도 상당히 부드럽고 촉촉하고 진짜 맛있어요. 와. 안녕하십니까. 오늘 알고 보는 것은 KBS 12시 또 만두 빚는 날에 잘 부착을 해가지고 일단 고르자 먹고 김치만 좀 괜찮네. 아,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김치만두를 그냥 드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모든 음식은 매운 것보다 원래 순정 그대로 담백한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매운 걸 먹어서 그렇지 담백한 걸 좋아해요 저는. 와, 근데 너무 맛있어. 그냥 한입 그냥 뚝딱인데. 아, 만두도 이제 김치만두. 오. 내가 안국 다 먹었다 야. 자, 이렇게. 그래요. 무슨 맛이 나지? 왜 두꺼운데? 아빠들은 지금 아버님 어머니 만두를 빚고 계십니다. 아. 하루 종일 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더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자, 만두를 찢어 봅니다. 찢어봐. 자, 이렇게 찢었어요. 오, 만두 줘봐라. 어. 자, 뭐 민트에다가 파를 좀 넣어. 맛있게 먹는 법은 파를 좀 넣어요. 아, 이거 완전 케이크다. 파를 넣어서 그냥 먹는다. 나는 그냥 이렇게 파를 넣었어요. 한쪽에는 파, 한쪽에는 만두소. 자. 네, 아니 간장이랑 김치만두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와. 자, 얘들 이제 한번 더 찢어서 만두 너무 이렇게 와요. 자, 이렇게 최근 일주일 확진자 추세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고 지난주 초에는 600명 초 주말 영향으로 500명 자, 이렇게 탑을 쌓아서 어제는 700명 됐지만 오늘 600명 조금만 들면 14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만두를 찍고 계십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바로 빚는 만두 바로 빚는 만두를 바로 쪄서 먹는 거예요 지금. 어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오늘따라야 재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먹어야 돼. 김치만두 괜찮네. 제가 원래 김치만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머님 여기서 몇 년 정도 장사하신 거예요? 40년이요? 40년이요? 아니 대단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기 이만두는 잡수셨지. 이거는 어때요? 아 괜찮아요. 진짜 제가 김치만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와 진짜 맛있다. 네. 어제 오셨어요. 어제는요. 네. 막 20인분, 10인분에서 어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아, 그럼 만두는 언제 비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 네, 떨어질 떨어질 때쯤? 떨어질 때쯤 하면. 와, 일주일에 두세 번 떨어질 때쯤 빚는데 오늘 온 날이 만두 빚는 날이었어요. 간날이 잔날이라고. 어. 재수의 사나이. 재수의 보나마대. 만두를 오늘 하루 종일 빚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빚으셔가지고 또 판매하시고 한 2, 3일 있으시다가 또 빚고 그렇게 하신대요. 중국에서는 모두 400여 곳의 병원에서 예약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제 기준 중국의 65세부터 74세 접종 예약률은 72.4%로 집계됐습니다. 접종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실시간으로 남는 백신 물량을 확인해 당일 신청이 부족할 수 있는 시설들도 거듭됩니다. 남아있는 백신의 양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치만두에도 멜티는 처음이다. 피가 두꺼운데도 상당히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장시간 그냥 식은 상태로 놔둬도 그 유지가 촉촉을 계속 가요. 그냥 먹고 그냥 담백하게 먹으면서 단무지랑 먹는 조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오늘은요 동탄에 위치한 애간만두 40년 됐어요. 어머님하고 어르신하고 두 분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너무 맛있게 먹었어 지금. 또 하필 온 간날 장난하려고 고기, 아니 만두 빚는 날에 온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이거 꼭 한 번 드셔도 돼요. 이상 보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뵐게요. 아 그러니까.